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요걸 한번 좀 따보려고요. 제가 원래 그래픽 카드거든요. 컴퓨터 그래픽 카드인데요. 원래 제가 1080, GTX 1080 구매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GTX 1080을 팔고요. 3070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거 3070을 팔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왕 구매한 거 좋은 거 한번 사용해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이 3070이 그래도 성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2080 Ti랑 비슷한 성능을 낸대요.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더 좋고요, 2080 Ti보다. 근데 뭐제 컴퓨터는 CPU가 후져서 얘 성능이 뭐 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달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CPU랑 마더보드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요. 그럼 요거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스가요, 좀 작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갤럭시 탭 10인치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별로 안 크죠? 갤럭시 S6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게 조그매요, 크기가. 별로 안 커요. 제가 그리고 이걸 샀던 이유가, 원래 3080을 사고 싶었는데 제 컴퓨터에는 그 사이즈도 안 맞더라고요. 얘가 그3080 사이즈가 길고 커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제 컴퓨터에는. 그러니까 3080을 달려면 아예 컴퓨터를 싹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얘를 샀거든요. 얘는 작아요. 기럭지도 짧고, 그리고 전기도 덜 먹어요. 소전력. 그러니까 뭐 전기를 덜 먹다 보니까 열도 조금밖에 안 난대요. 열도 안 나고, 그리고 열이 또안 나다 보니까 팬 돌아가는 소리도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3080에 비해서 성능은 떨어지지만 이점도 많아요. 크기가 작고 소음도 안 나고 열도 안 나고, 또 열이 적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명과도 관련된 문제라서 내구성이라든가 수명에서 얘가 좋을 수도 있죠. 이걸 드디어 따보네요. 1080 그거를 이제 팔기로 마음 먹고 얘를 이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따야죠, 이것도. 땄습니다. 얘가 2080 Ti랑 비슷한 성능인데도 가격은 싸가지고 인기가 더 높죠. 근데 지금 뭐 얘뿐만 아니라 그래픽 카드, 게임기 전부 지금 물량 부족이라서 다 가격이 좀 오른 올라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안 열리네. 테이프 땄는데 왜안 열려 이렇게. 와, 따니까요, 뭔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드 제품처럼 이렇게 딱 넣어놨다. 뭔가 되게 고급스러움이 느껴져요. 오, 무게는, 와, 얘도 묵직하구나. 1080이랑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1080 제가 2kg 정도 나갈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2kg는 아니고 1kg 조금 넘었거든요. 얘도 1kg는 분명히 넘을 것 같네요. 지금 딱 만져보는 순간 무조건 1kg는 넘는다. 핀은 12핀이에요. 12핀. 이거 커넥터가 잘 판매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그 뭐죠? 어댑터 변환 케이블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30RTX 3070 이렇게 적혀 있네요. 와, 저 이렇게 고급
비디오 카드는 10년 전에 써보고 처음이네요. 10년 전에 GTX 285. 그 당시에는 제일 최고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였거든요. 10년 전에. 그 285가 40만 원 정도였어요. 제일 최고 성능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최고 하이엔드가 40만 원이면 샀어요.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 10년 후에는 40만 원 가지고는 미들급 하이엔드는 택도 없죠. 하이엔드는 무조건 15만 원 정도? 아, 150 정도 가니까요. 지금 3080이 한 100만 원 훌쩍 넘어가잖아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성능도 좋아졌지만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오, 두께가 이거 몇 센치 정도 되려나? 몇 센치 이상? 3센치 이상? 한 3, 4센치, 4센치 근처 되는 것 같은데? 3.5에서 4센치 사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카드가 엄청 고급스럽네. 너무 이쁘다. 근데 이거 무게가 상당해가지고요. 진짜 지지대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받쳐주는 지지대 같은 거 하나 사야 되려나? 저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와, 근데 이거 사용하기 아깝다. 너무 이뻐서. 왜 이렇게 이뻐? 이렇게 이쁜 줄 몰랐네. 막상 따서 보니까 되게 고급스럽고요. 오, 이뻐요. 구성물 좀 봐야죠. 아, 이거다, 이거. 이게 이제 12핀인데요. 이게 8핀이랑 8핀, 8핀이 있으면은 여기다 꽂고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12핀으로 되는 거죠. 와, 케이블도 이뻐요. 이건 뭐지? 주의. 한글로도 적혀 있네. 포함된 엔비디아 단일 PCI 8핀 파워 동글만 지포스 RTX 3070 파운더스 에디션 그래픽 카드에 사용하라고. 얘만 사용하래요. 얘. 다른 건 쓰지 말래. 와, 그럼 이거 만약에 망가지면 어떡해? 얘가 망가지면? 왜 이게 좀 특별한 케이블인가 봐요. 아무 케이블이나 쓰면 또안 되나 보네요. 이 케이블만 사용하라고 적혀 있네. 타사의 파워 동굴을 사용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 케이블 말고 다른 케이블 쓰다가 고장 나면은 보증 안 해준대요. 안 고쳐준대. 지포스 서포트 가이드, 퀵 스타트 가이드. 영어로만 적혀 있어? 아니다. 한글도 있네요. 일본어 뒤쪽에 보니까 한글도 있네요. 제품 보증 지원. 뭐 문제 있을 때 여기다가 연락하면 되나 봐요. 엔비디아.com 여기다가 주고요. 걱정된다. 이거 안 망가지려나? 비싼 건데. 처음 이렇게 비싼 건 처음이죠. 저는 옛날에 285가 그게 4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얘좀 훨씬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얘가 RTX잖아요. RTX라고 적혔잖아요. RTX다 보니까 뭐죠? 레이트레이싱을 지원을 해요. 이 그래픽 카드가. 요즘에 플레이스테이션 5로 스파이더맨 같은 거 해보면은 레이트레이싱 지원해 가지고 그래픽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고프레임도 해주니까 좋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임은 30프레임이면 만족을 해서요. 이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요.
요거를 이제 또 한번 컴퓨터에 연결을 해봐야죠. 근데 지지대가 없어서 지지대를 사고 나서 연결을 해야 되나? 일단 한번 지금부터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70 지금 연결했거든요. 지금 이게 이 화면이요. 3070을 연결할 화면입니다. 볼까요? 뭐지? 뭐 에러가 뜨네? 무슨 에러지? 뭔가 좀 불안하네? 지금 막 처음 까는 거라서 그럴 거예요. 3070을 지금 처음 연결한 거라서 살짝 불안하네요. 엔비디아 제어판 한번 볼까요? 지포스 RTX 3070이라고 뜨네요. RTX 3070. 제대로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캔. 이거 궁금하니까요. 벤치마크 한번 돌려볼게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이 벤치마크가 어떻게 될는지. GFX 벤치? 이거 뭐지? 이거 한번 해볼까? 잠깐, 이거 CPU 벤치마크 프로그램이었나? 커넥팅 투 서버 오래 걸리네. 한참 걸리네요. RTX 시리즈는 처음 써보는 건데 좀 기대가 되네요. 근데 제가 컴퓨터 게임이 레이트레이싱 지원하는 게임이 없네요. 게임 자체가. 레이트레이싱 지원하는 게임을 하나 사야 되나? 컴퓨터? 그래야 한번 시험이라도 해보죠.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아, 이 3D 마크 여기서 RTX 테스트하는 게 있던가? 근데 이거 너무 무한 로딩 같은데 왜 연결이 안 되는데? 왜 이래? 무한 로딩 같죠? 연결이 안 되네요. 됐네.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됐네요. RTX 3070이라고 떴다. 다이렉 12불컷 뭘로 실험해 볼 거냐고 뜨는 것 같은데. 다이렉 12죠? 이게 제일 최신이니까 이걸로 해볼까요? 스타트 올.
한참 로딩하더니 뜨긴 떴네요. 그래도 안 뜨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걸로 성능 테스트가 되나? 그래픽이 영 별로네. 이거 플스4로도 될것 같은 그래픽인데요. 1440p 뭐 여러 가지 로딩하면서 하나 봐요. 테스트를. 사운드가 안 들리네. 아직 지금 이게 뭔가 드라이버가 제대로 안 잡혔나 봐요. 소리가 안 들리고 있어요. 컴퓨터 소리가. 소리는 나중에 또 제가 이건 뭐지? 이것도 그래픽 카드 성능 테스트인가? 프레임은 엄청 부드럽게 보여요, 지금. 제가 지금 이 녹화는 30프레임 방송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요, 60프레임인 것 같아요. 제 텔레비전이 이게 아마 6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서 60프레임 이상 나와도 아마 표현도 못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텔레비가 몇 프레임까지 지원하더라?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엄청 부드럽네요. 아무튼 뭐 그래픽이 이렇게 대단한 게임도 아니니까요. 게임이란다 대단한 수준도 아니니까요. 지금 이거 1080p로 또 테스트를 해?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네. 여러 가지 해상도로.
여기 스코어 나왔네. 7654점. 좋은 건가? 뭐 평균 이런 게안 나오네요, 이거는. 옛날에 저거는 3D 마크에선 평균 점수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알수 있었는데. 다 100프레임 이상씩 나오나 봐요. 다이렉십이 너무 멀어. 이건 됐고, 3D 마크로 한번 해볼게요. 평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높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3D 마크로 1080 제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평균보다 좀 떨어졌었어. 평균이 한5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제게 한4000몇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3070으로는 평균 이상 나올지 한번 볼게요. 평균 이상 나오겠죠? 1080보다 훨씬 좋으니까. 3070이면. 실행. 벤치마크 실행 중. 시스템 정보 수집 중. 시스템 정보 수집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네. 타임 스파이 데모. 이거는 좀 그래픽이 좋더라고요. 아까 GFX 그거보단 좋은 것 같아요. 다 됐네, 로딩. 나온다. 그래픽 그래도 괜찮죠? 차세대 느낌 좀 나요, 그래도. 근데 뭐제 컴퓨터가요, 그 CPU가 아주 구세대잖아요. 그래서 1080 성능도 다못 썼었어요. 그래서 이3070은 당연히도 못 쓰겠죠. 그래서 아마 극적인 성능 변화는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CPU가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GPU 깡 성능이 어느 정도냐를 좀 보는 건데, 들어온 것 같은데, 1080보다 그래도.
나왔나? 성능? 결과가 나왔어? 어떤가? 아, 아직 안 끝났구나. 아, 맞아. 이게 CPU 벤치도 했던 것 같다. CPU 벤치 하니까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점수가. 근데 이게 하드웨어 성능이 3070이면은 플스5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래픽 성능이. 그래픽 성능만 놓고 보면요. GPU 성능은 아마 플스5에 들어있는 것보다 좋은 걸로 알아요. 3070이. 근데, 이 성능을 받쳐주려면 CPU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부드럽네. 평균 프레임이 6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6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뭐야, 아직도 그래픽 테스트가 안 끝났네. 근데 오늘 날이 정말 추워졌네요. 우리 잠바라도 입어야지. 춥네요. 남들이 보면 좀 웃길지도 모르겠다. i7 860에다가 RTX 3070 물려서 쓰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을라나? 거진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 어떤 의미로 저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찾아보면 있겠지만요. 저 같은 사람도.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뭐야? 60프레임 밑으로 내려가네? 근데 이렇게 프레임이 툭 떨어져. 3070으로도 60프레임을 방어를 못하네요. 사양을 그렇게 많이 먹는 그래픽인가 이게? 광원 때문에? 광원이 좀 좋아 보이긴 하네요. 광원이 되게 좋다. 와, 광원 좋네. 광원 때문에 프레임 떨어지는가 보다. 광원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좀. 레이트레이싱은 아니겠죠? 모르겠네. 뭘 어떤 부분을 테스트하는? 아, CPU 테스트다 이제. 여태까지는 그래픽 테스트였고요. 이제 CPU 테스트가 나오네요. 여기서는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10프레임도 안 나오더라고요. 1080할때 기억이 할때 봤는데. 지금은 20프레임이죠. 저게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10프레임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봐. 9프레임. 와, 뭐야. 그래도 10프레임 나오네. 그때 10프레임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3070 때문에 CPU가 좀 버프 받았나? 10프레임 때 나오네. 5프레임. 5프레임 떨어졌다. 똑같네. 역시 CPU 테스트라서 그런지
똑같네요, 그때랑. 그래픽카드 버프 받고 그런 거 없나 봐요. 똑같이 떨어지네요, 프레임들. 이건 그래픽 성능이 아니라 CPU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건. 뭐지? 뭐 상호작용이야? 물리 엔진이야? 저막 흩날리는 저 효과가 CPU로 연산 처리하나 보죠? 6프레임. 뭐야, 아직도 안 끝났네? 결과가 나오나 보다. 결과 나오네요. 과연 평균 넘나? 오, 6000점 나왔다. 그때 제가 4000점 나왔던 거 기억하는데, 6000점 나왔네요. 이 평균은 3070의 평균인가 봐요. 모든 그래픽카드의 평균이 아니라. 그러니까 3070 내에서는 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 같아요. 이게 평균이 그때 5000 얼마였거든요. 그럼 그건 1080의 평균이었나 보구나. 그래픽 전수는 11,358. CPU 1700. 그때 제가 이거 기억하는데 이게 4000점대였어요. 1080을. 3070은 6000점이 나오네요. 확실히 높게 나오네. 그러면 간단하게 뭘 해볼까, 게임. 그래픽 사양 많이 먹는 게 워치독, 이게 사양 많이 먹는 것 같던데. 워치독 한번 해볼까? GTA4? GTA4도 이거. 근데 얘는 CPU 사양을 많이 타는 애라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아마. GPU가 아무리 좋아봤자. CPU가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GTA4는. 물리 엔진이 좀 많이 사양 타는 것 같더라고요. 간두자. GTA 말고 워치독 해보자. CPU 사용만. 위쳐3도 괜찮겠네. 위쳐3 한번 해볼까? 기동 준비. 기동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옵션. 화면 설정, 그래픽 설정 한번 해봐야죠. 여기 있네. 매우 높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매우 높음으로 해서. 초대형 프레임 수도 60으로 해볼까? 매우 높음 60.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안 나니까 좀 그러네요. 엄청 뭔가 정적이 흐르는 것 같네. 나중에 이거 음악이라도 넣어야겠다.
60프레임 되는 것 같아요. 부드럽네.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60프레임 되는구나. 역시 그 3070이나 틀리긴 틀리네요. 60프레임이 아주 매우 높음으로 잘 되는데요. 잘 되네. 60프레임 잘 되는 것 같네. 좀 확실히 좀 부드러운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매우 높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안 됐었던 것 같은데 1080으로 돼요. 됐나? 1080으로 이거 제대로 안 돌려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확실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 체감상으로는요. 성능이 좋긴 좋구나. 살짝살짝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마 그 CPU 때문에 그러겠죠. 3070이 이 정도로 버벅거리진 않을 것 같고, CPU 병목 현상이라 그러나요? 보틀넥? 매우 높음으로 하니까 그래픽 좋네, 그래도. 제가 별로 지금 고사양 게임이 없어서요. 성능 테스트할 만한 게임이 없네요. 현재까지는 지금 잘 되는데, 근데 왜 이게 소리가 안 들리나? 아, 스피커가 얘로 이제 되나? 아, 된다. 아, 스피커 제대로 잡혔네, 이제. 스피커가 이상하게 잡혀 있었구나. 진작에 이렇게 바꿀 걸. 잘 되네요. 아무튼 3070 성공적으로 연결했고요. 1080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잘 나오네요. 오, 좀잘 제대로 된것 같아요. 그러면 RTX 3070 테스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